오늘은 차세대 음향사는 지원센터 무형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스피커 스텝 응답을 한번 실제로 한번 측정해 보려고 왔고요. 스피커는 KRK에서 나온 VXD6라는 모델을 사용했고, 마이크로폰은 베링거에서 나온 ECM8000 마이크로폰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제 실제로 스텝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지금은 한 2m 정도 되는 요 거리에서 먼저 측정을 하고, 아무리 근거리에서도 측정하는 것들. 실제로 이게 사용하는 거리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우리 모니터 스피커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한 1에서 1.5m 정도에서부터 2m, 3m 늘어날 때 이게 그 스텝 응답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W를 통해서 측정을 한 스피커 응답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파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형은 2m 앞에서, 즉 원거리에서 측정한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은 1m, 그 다음은 이렇게 0.5m. 예.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게 주파수 특성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거, 이것이 이제 페이즈 특성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좀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오브레이를 통해서 동시에 보는 기능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특성인데요. 이제 맨 여기가 있는 게 이제 2m고요. 좀 작죠? 그 다음에 1m, 그 다음에 0.5m.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서로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가지면서요. 이 거리당 이렇게 예를 들면 2m에서 1m로 갈 때 6dB씩 이렇게 차이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실에서 측정하니까 그런데요. 이제 극주파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저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모양이 다른 거는 참 이게 지금 한 50에서 60Hz 부분이라서 이 무향실이 지금 100Hz 언더에서는 정확한 저주파수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피커 특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향실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파필드에서 들을 때는 전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을 것이며, 니어필드 들을 때는 뭐 이런 모양으로 대충 들을 것이다. 저에게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건 해석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주파수 응답을 볼 게 아니고 스텝 응답을 볼 거기 때문에 이걸 보려면 이제 다음 임펄스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펄스 응답의 동적인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2m에서 임펄스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m에서의 임펄스 응답이고, 이렇게 오면 이제 0.5m의 임펄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니어필드든 파필드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동적인 응답에서의 그렇게 급격한 차이는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듣거나 원거리에서 듣거나 동적인 응답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아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정적인 응답인 주파수 특성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스텝 응답입니다. 스텝 응답을 가기 전에요, 페이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응답을 보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m에서의 페이즈 응답, 그 다음에 1m에서의 페이즈 응답, 그 다음에 0.5m인데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듣는 그 거리에 따라서, 모니터 스피커를 듣는 거리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50cm인지 1m, 2m에 따라서 주파수별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즈의 응답을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바로 그룹 딜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 딜레이 응답을 보면요, 이게 지금 40Hz에서부터 2만Hz 정도까지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 저주파수로 올수록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딜레이 시간이 2ms, 3ms, 3ms 늘어남을 알 수 있죠. 고주파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좀 저주파수로 갈수록 좀 늦게 들어오는구나, 고주파수가 좀 먼저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쉽게 보는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스텝 응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스텝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스텝 응답인데요. 이게 이제 2m에서 스텝 응답입니다. 트위터 들어오고
우퍼 들어오고 서브우퍼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1m일 때 응답입니다. 패턴은 유사하죠.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 이제 0.5m입니다. 이것도 아까 여기서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였지만 이거 이제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m는 꺼버리고 2m하고 0.5m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녀석이 이제 2m이고 이 녀석이 이제 0.5m인데요. 트위터하고 그다음에 우퍼 사이에서는 시간 정렬이 좀 적지만 포트 응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늘어난 말수죠. 피크가 거의 뭐 100마이크로세컨드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 그 스피커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트위터하고 우퍼하고 그 이제 포트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이렇게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스피커를 멀리서 쳐다보면 트위터든 우퍼든 포트가 한참으로 보이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서브우퍼하고 우퍼하고 트위터의 상대적인 거리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게 스피커라는 게 어느 큰 그래도 어느 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대적인 시간차가 훨씬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라인레이처럼 뭐 10m짜리 라인레이가 있다. 그러면 스피커에서 10m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대적인 시간차가 커지기 때문에 소리가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라인레이 스피커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멀리 가 있는 파필드 조건에 가면 이렇게 어떤 시간 정렬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라인레이 스피커의 높이가 10m다. 그러면 20에서 30m 그 후방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소프트웨어인 리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미니멈 페이즈 필터를 리니어 페이즈 필터로 변환시켜서 다시 한번 주파수 특성 및 임펄스 응답 그리고 스텝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아까 2m에서 측정한 그래프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그 리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위상을 전형화시킨 필터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이 주파수 특성은 리페이지 필터가 적용이 된 임펄스 응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버레이 기능을 이용해서요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2m에서 측정을 한 모니터 스피커 주파수 특성인데요. 알다시피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주파수 특성은 동일하게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위상만 이렇게 그 다시 정렬을 해주고 매그니튜드는 소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응답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즈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측정을 한 2m에서 측정한 임펄스 응답의 위상 특성인데요. 이 보면 어떤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좀 더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도달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필터를 적용한 선형위상 필터를 적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쭉 수평이 나오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상이 최대한으로 많이 일치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상이 이렇게 많이 정렬이 됐으면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위상이 이렇게 보정된 양을 보여주는 그 페이즈 필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임펄스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인데요. 이 녀석이 이제 그 2m에서 측정된 임펄스 응답이고요. 얘가 이제 필터를 적용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봐가지고는 이게 좀 더 뭐 이렇게 바뀌었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페이즈 필터를 걸었을 때 페이즈 필터의 임펄스 응답인데요. 이걸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스텝 응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측정했을 텐데요. 이렇게 트위터하고 이게 우퍼가 이렇게 아무래도 극성이 이렇게 바뀜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밑으로 향하고 얘는 위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서 이게 나오는 응답임이 이렇게 됨을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정렬이 안 맞죠. 트위터가 들어오고 좀 있다가 우퍼 들어오고 포트는 또 나중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위상을 다시 정리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100%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스프레이 자체의 특성도 있고요. 또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지금 우리가 페이즈 필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수를 걸지 않았습니다. 좀 실제로 우리가 응용 가능한 룬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 가능할 정도의 탭수로 좀 줄여서 했기 때문에 100% 어떤 이상적인 페이즈를 갖다가 선행화 시켜주지는 일부러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소세게 꺼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딜레이에서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원래 측정한 데이터고요. 보면 여기서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 서브퍼, 우퍼에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파란색 부분 보면 서브퍼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좀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시간 지연을 좀 더 줄여서 최대한으로 좀 더 위상이 좀 더 일률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필터 탭 수가 충분히 늘렸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선행시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 한 80Hz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선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녹음용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 리페이즈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위상을 선행화시켜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커 위에 이어폰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위상이 보이고 있고 스텝 응답이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왜냐 그러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간에서 듣기 때문에 실제로 선형 위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청음하는 룸이 잔향이 적고 룸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제 잔향이 심하면 이 차이가 좀 적게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위상의 선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공간 특성이 거의 없이 바로 이어폰 아니면 헤드폰 드라이버가 내주는 특성을 바로 고막으로 바로 느끼기 때문에요. 이런 위상 응답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싱글 드라이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들도 바로 이런 매그니튜드 뿐만이 아니고 어떨 때 위상 아니면 스텝 응답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정렬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음에 대한 타격감이라든지 원음을 전달해 준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보여준 거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측정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